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성교육하면 마냥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딱딱하기도 해서 청소년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교육이 뮤지컬이라는 공연의 형태로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선보여졌습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아, 사랑해도 다 지었지? 딱 잘하는데 맨날 나만 무지하게요. 잘하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날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저 못 참겠음 야경 봐. 배우들의 대사가 직설적입니다. 고등학생 이성 친구 간의 첫날 밤을 그리면서 야한 듯 혹은 과한 듯 이어가는 표현들. 과감하게 내뱉는 말과 현실에 있을 법한 상황 설정은 성에 관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임신의 위험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된 지식도 알게 돼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어줘서 정말 재밌었고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입니다. 일방적이었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춤과 노래, 스토리가 있는 극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 한편의 뮤지컬을 통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에 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했던 이렇게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지자체가 추진했고 학교폭력 예방 전문 예비 사회적 기업이 기획했습니다. 유치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전문 배우들이 포함된 극단이 참여해 연기를 펼쳤습니다. 대사가 좀 야하다 생각하지만 그 야한 대사를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애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인성교육이. 공연이라는 문화 장르를 통해 새롭게 시도된 성교육. 아이들은 한편의 뮤지컬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올바른 성의식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